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추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이 다음 달 3일 창당합니다. 어차피 비례대표를 위한 당이니 이 비례대표를 어떻게 나눠 가질지가 관심이었죠. 후보 30명 가운데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각각 3명씩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4명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민주당 몫이 됐습니다. 진보당은 헌법재판소가 해산 명령을 내렸던 바로 통합진보당의 후신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의 협상 대표들이 합의문에 서명합니다. 3당은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을 다음 달 3일 출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연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을 3월 3일 창당하여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목도 정해졌습니다. 후보 명부 30명 가운데 진보당이 3명, 새진보연합이 3명을 각각 배정하고 시민사회단체가 4명을 국민후보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나머지 20명을 추천합니다. 여러 굴곡도 있었지만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지켜냈고 끝내 민주진보 정치가 한마음 한뜻을 모았습니다. 순번은 국민후보를 1번에 놓고 그 이후부터는 각 정당별로 번갈아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후보 3명 모두 당선 가능권으로 평가받는 13번 이내에 배치되지만 지난 총선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민주당이 10번까지 모두 양보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민주당은 추천목 20명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적은 후순번은 추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당은 또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공동정책과제를 마련하는 협상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